아나운서를 하면서 지켰었는데 작가 활동을 하면서는 잊고 살았던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모든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리이고요. 끝까지 보시면 주의사항이나 30년 노하우들 담아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주 3회 이상은 30분 이상씩 운동을 했어요. 아마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수긍하실 것 같아요.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 뚱뚱해 보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 따로 아카데미 가거나 스터디를 한 시간 외에는 헬스장에서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책 보고 다 뭐 자전거 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중하라고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저는 뭔가에 빠져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믿고 다 따르는데요. 저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운동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 아니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가는 건데 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면 신문 보고 방송 봐야 했거든요. 방송 보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모니터예요. 자, 아나운서 준비할 때 그렇게 헬스장에서 있을 때 선생님이 운동에만 집중하라고 텔레비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라는 거였습니다. 집중해서 내가 운동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였는데요. 요가할 때는 뭐 다른 거 못 하잖아요. 대신 한 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요가하라고 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하니까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 의견은 무조건 따르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는 내 사정이 있다면 선생님께 저 이거는 못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 자기에 맞게 다이어트를 변형해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생님께 내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내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다른 걸 짜주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습관화 시켰었습니다. 운동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부담 없이 나에게 맞게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식단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절식을 해야겠어 라는 의지가 활활 불고 타오르면 절식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몸에서 그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낮 시간 동안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정말 먹고 싶은 거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먹습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셔라. 물 4리터 마시라고 하셔서 4리터는 물이 됐어 하고 2리터부터 조금씩 늘려가자.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개인 차가 있을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3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다 보면 2리터를 다 마시고요. 뉴스 1시간 하면 500리터 물통은 다 비우는데요.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일하는 동안만 1리터 마시는 거잖아요. 물을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부르니까 다른 게 별로 안 땡길 수도 있겠죠. 음식물 섭취 관련해서는 그때 저희 선배 말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선배가 해주셨던 말 중에 초콜릿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아침, 점심, 저녁 제때 조금씩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나중에 병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요즘 건강 관련 유튜브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체 비만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그때 저희 기상캐스터가 지금 쇼스타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날씬해요. 운동하는 걸 즐기고 좋아합니다. 항상 식사는 제때 꼬박꼬박 먹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간식은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하는데 간식을 안 먹어요. 뚱뚱한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자신도 뚱뚱해질 확률이 높고 날씬한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자신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쁜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비법을 많이 알게 되겠죠. 기본이라는 거는 다 맞는 것 같고요. 기본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뭔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하고 말았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는 요즘 비가 올 때는 유산소 운동 못하니까 누워서 하늘 자전거라고 하나요? 누워서 이렇게 다리 움직이는 거요 하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 날씬한 언니가 알려줬던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지켰던 것 방송국에 가면 온갖 정보들이 모입니다. 아나운서들 다이어트 정보, 피부 관리, 마사지샵 정보 아주 빠삭하게 할인 받는 것까지 다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예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정보도 얻고 같이 먹을 때도 조심하면서 먹게 되면서 조절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친구들이랑 프로필 사진 찍다가 제 모습 보고 충격받아서도 다이어트 하게 됐습니다. 그 자전거 달리는 거 유산소 운동 한 언니가 력을 더해서 빨리 달리다가 조금 쉬어가다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는 동안에도 운동하는 그걸로 몸이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몸은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저도 요가할 때 느꼈던 것이 아빠가 아무리 너 운동해도 안 된다고. 아빠도 원래 운동 선수였는데 아빠가 해봤잖아. 넌 안 돼. 우리 체형은 안 돼. 근데 부모의 체형을 자녀가 닮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식습관이며 생활습관을 그대로 닮기 때문이라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을 고치면 나쁜 습관들을 고치면서 내 건강이나 다이어트에도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 굉장히 희망적이죠. 요가 강사 자격증 딸 때는 거의 그런데 하루에 3, 4시간씩 4번 했으니까 3, 4, 12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요가를 했습니다. 물론 요가는 명상 시간도 있고요. 워밍업을 좀 길게 해요. 워밍업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다친다고 조심하게 해요. 내 몸을 소중히 다루라고. 그때 좀 느낀 게 체형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 모양도 그때는 조금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벌써 몇 분께 같은 말 들었는데 많이 살 빠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조금씩 티가 나는데 정체기가 있음을 알고 이 또한 또 받아들이고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쪘던 사람은 다시 그 킬로수로 돌아가기가 쉽고 많이 빠졌던 사람은 다시 그 빠졌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만한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제일 말랐을 때는 처음 방송할 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오후 3시쯤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가는 길에 먹고 나에 대한 보상을 준 거예요. 즐겁게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고 나오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김한선 선배님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몸에는 정말 안 좋은 거겠죠. 다이어트 시작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저도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아나운서 할 때 좋게 만들었던 생활 습관 작가로 지내면서도
생활 안에 들어와서 습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드렸고요. 전 이제 누가 겸 스트레칭을 하려고요. 또 봐요.